자, 오늘 내드린 빈번하게 출제되는 빈출 지문입니다. 빈출 지문 정리입니다. 빈출 지문. 빈출이 빈번하게 한 번 출제된 게 아니라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정리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충자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도. 자, 1번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이나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 특별법 글씨체가 좀 잘 안 보이게 적어놨죠? 아예 가로 비워놓으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들 찾는다고 헤맬까 봐 한번 여기다가 볼펜 같은 걸로 따라서 적어보세요. 좀 진하게. 자주 출제. 이거는 뭐 그렇게 자주 출제된 건 아닙니다. 1번은. 어쨌든 특별법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을 구분하는 실익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그래서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절대로 중개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으로도.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됐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번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밖의 권리에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환매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개입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4번입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고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5번 소속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 차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입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법에 의한 개업공개사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 표시를 하고 중개를 1회 하였다 하더라도 간판은 영업의 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간판 달고 하면 한 것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간판 안 달고 하면 우연한기에 한두 번 해가지고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번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세차장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상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는 가능 상태의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판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 이 판례는. 10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인계사법 위반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공인인계사입니다. 외국서 자격증 따도 공인인계사 아니죠? 외국서 자격증 따도 개업 못합니다. 2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4번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시험 안 보려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은 미리 거쳐야 됩니다. 정책심의원의 의결은 다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6번에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중개 보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 보수는 따르지 않아도 되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7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8번 시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죠. 지금 확정 공고가 나왔죠.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원서 접수하죠.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산속에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이게 원서 접수 끝나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잘 봐야 돼. 원서 접수하는 거는. 그래서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자, 그 다음에 반가로 9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10번 시도의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대신에 30일 2월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1번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원칙 제출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예, 지자체 조례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종류별 이 말인데 종별이 3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 신규 등록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 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하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여야 한다.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5번 등록증을 교부하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6번까지 지체 없이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7번 등록사항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X입니다.
8번에 보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방가로 9번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에서 폐업기간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기간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만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취소 안 하려고 안 당하려고 스스로 폐업했습니다. 폐업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3년에서 폐업 기간 1년을 빼준다. 그럼 몇 년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된다. 2년 지나야 되고 1년 폐업했기 때문에 합하면 3년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해서 취소된 사람이나 사실상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10번은 법인의 임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4페이지 마지막인데 1번 법인 및 공인회사인 개업공인회사는 전국이고요. 중개인은 시도입니다. 업무지역 범위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2번 중개법인은 개업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번 개업공인회사는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업무개시 전까지입니다.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법 15조 2항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을 받지 않는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자, 사장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손해배상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형사 책임으로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은 과실 책임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가로 6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가 있으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7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자, 그 다음에 8번 중개사무소 이전 시 송부하는 서류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송부하는 서류 세 가지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9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10번 중개사무소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10번 6월입니다. 6월. 예,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죠. 매수 신청들이 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 8월 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